슈 리딩보디 3회 8-1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뜻은? 너는 네가 그것을 어떤 것을 사고 싶은데 너는 알았다. 자, 우리 끊어읽기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죠. You want의 뜻은? 너는? You want의 뜻은 네가 원한다는데 그 앞에 when이 붙어있으니까 you want는 묻는 말이 아니지. 그럼 when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뜻 중에?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중에서? 뭐뭐 할 때. 그렇죠. 너는 원한다 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어떤 것을 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네가 원할 때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원할 때는 이상하고요. 네가 뭔가 사고 싶어 할 때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 You want. 뭔가 사기 위하여를 원하여 아니면 사는 것을 원해요?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뭐뭐 하기 위하여 다음,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네요. 쭉 한번 가볼까요? 뭐였더라? When you want to. 오케이. Okay.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you ask,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오케이. Okay.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how much money is it겠죠. 돈이 얼마예요? How much money is it? How much is it? 오케이. Okay. 그다음 문장.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무슨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것과 같다고 대답할 수 있다. 오, 왜요? 알겠습니다. 자, the answer may be something 까지만 해볼까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자, may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이죠?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May I go? 저 가도 돼요? 허락받을 때도 쓰고요. It may rain.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양념실이요. 그럼 the answer. 여기에 answer는 대답하다가 아니에요. 앞에 더가 붙어있으면 이 answer는 무슨 시예요? Answer. The book, the car, the answer. car 그 차, the book 그 책, car, book 다 무슨 시야? Yes. The answer 할 때 answer는 무슨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지금? 대답하다예요? 대답이에요? 대답. The answer may be something. Something, maybe 합치면 maybe something의 뜻은 됐습니까? 그 대답이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그 대답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Something을 꾸며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뒤로 와서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is it? 했더니 뭐와 같은 답이 올 수 있다? $5에요 와 같은 $5에요 와 같은
어떤 것이 나의 질문에 대한 뭐일 수도 있다? 대답일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5달러예요 와 같은 뭔가일 수도 있다가 뭐라고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뭐라고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오케이.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뜻은? 그 다음에 너는 돈을 준다. 점원에게.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얘는 그 다음에 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얘가 가질 수 있는 뜻은 그 다음에 또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그 때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그때 그때 너는 준다? 이럽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뭐와 같다라면 5달러예요 와 같은 대답이 온다면 그런 대답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 뜻이죠. 여기에 그 돈은 얼마겠어요? 그 돈은 $5를 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이란 말은 좀 더 풀어볼까요? 왜 그러면이 세 가지 데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왜 그러면이 제일 잘 어울리냐면 그러면이란 말은 뭘 주려는 거냐? 을 주려는 거예요. 만약 네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입니다와 같은 그런 대답이라면 너는 그 돈을 그 돈 $5를 점원에게 준다. 그래서 지금 이 then을 뭘 줄여준 거냐? 이 then은 쓰를 주려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예요 같은 뭔가라면 If the answer is something like $5,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됐습니까? 그래서 Dan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Okay. 그래서 더 머니는 얼마일 거라고요? $5 일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on Yabaland, people don't use money. 이 뜻은? 그러나 약섬에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얍섬에서 버스는 묻고 답하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없애고요. 얍섬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여기다 물음표를 어떻게 붙일래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People 똑같은 거 여기다 썼네.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쓰면 됩니까? 아니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죠? 네.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n't people use mon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했더니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영어로? Yap Island. Yap Island 무엇인데요? 내가 필요한 건 어디인데요? 어디? 아, on. Yap Isl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했더니 On Rock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있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hey use stones. They use stones. 의 뜻은 그들은 돌을 사용한다. 돌을. 그러니까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사람들 이 뜻이죠. 그러면 데이는 영어로는 뭐 대신 왔다? The people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얍섬에 사는 사람들 The people on Yap Island. 어? The people on Yap Island use stones. 오케이. 그래서 뭐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라고요? 뭐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라고요? The people on Yap Island use stones. 그러니까 이래다 듣고 싶어. 간단하죠. 문구 답하기. What? Do they use? 그렇죠. 걔들은 뭘 사용하니? What do they us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use? 했더니? They use stones. They use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큰 폴의 뜻은 안 넣어도 되나요? 키큰 남자들 오케이. 큰 돌들은 두 명의 키큰 남자만 하다 이 말이죠. 큰 돌들은 두 명의 키큰 남자들만 하다. Big stone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빅 스톤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요? Big stones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우리 문장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요. 뭐라고요?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뭐라고요?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s big as two tall men의 뜻이 두 명의 키 큰 남자들만큼 큰 이 뜻이죠. 그쵸? 우리말로. 이렇게 묻겠죠. 그쵸?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How big?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큰 돌들은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big? How big are big stones?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big are big stones? 라고 물어봤더니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그래서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Small stones are as big as dinner plate. 얘 비슷하니까 얘 뜻은 작은 물은 저녁 오케이. 작다? 크다네. 작은 돌은 저녁 식사용 접시만 해요.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뭐라고요?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Oka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이 뜻은 그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사는 것
그들이 뭔가를 살 필요가 있을 때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그들이 뭔가 살 필요가 있을 때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네, 그럼 그들은 운반한다 돈을 돈 대신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뭔가 살 필요가 있을 때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그들은 돌을 가지고 다닙니다 they carry stones 돈 대신에 instead of money 뭐라고요?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But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okay. 돌, stones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돈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다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라고 물으면 되게 이상한 질문 같은데? 얘가 궁금한데 대답 속에 바로 아니, 질문 속에 나옵니까? 아니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 오케이. 그들은 돈 대신 뭐 갖고 다녀?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대답?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How can we b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Are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무슨? 우리는 행운이다. 근데 are we 했으니까 are we 좋지 않은가요? 우리 운 좋지 않은가요? Are we lucky? 우리 운 좋은 거 아니니? Are we lucky? 우리 운 좋은 거 아니야? Are we lucky? 네? That we can put 아. 여기에 대세 뜻은 특이하기 때문에야 우리의 지갑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That we can put our money That we can put our money 우리가 우리들의 돈을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That we can put our money 대시 꼭 because 같네요 In our wallet 그니까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갑에 돌을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됐습니까? 그것도 막 키 큰 남자 두 명만 한 거는 좀 지갑에 넣고 다니지 못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 좋은 거 아니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운 좋은 거 아닌가요? I'm really lucky 우리가 우리 돈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That we can put our money 어디다가 in our wallet 뭐라고요?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s. 그러니까, are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좋고요. 그러면은 뭐지? 몇 번이지? 다음이 보자 지우가 88이구나.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